하면서 뭐 화차해라. 왜 이렇게 생긴 게 띠껍냐. 너무 싸가지게 생겼다. 이런 거. 와, 내가 얼굴도 모르는 랜선 악플러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어, 내려와. 공감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거죠. 반치에 사신용. 안녕. 오늘은 무슨 촬영이냐면 현서의 이야기를 듣는 촬영이야. 내 이야기? 어. 이동인 토크가 하고 싶었어의 세 번째 게스트야 오늘. 어. 꽤나 영광스럽지. 아, 세 번째라니. 그 오늘은 나는 잔소리를 하지 않을 거야. 어. 너의 얘기를 온전히 너의 이 친구 입장에서 쭉 들어줄 거야. 아, 공감 대왕이야? 어, 오늘? 어, 공감 대왕이니까. 수다를 떤다 치고 한번 얘기를 해봐. 너 원래 저거잖아. 꿈이 군인이었지. 응. 내 고등학교 때 응. 오빠 군대를 갔어. 응. 군복이 너무 예쁜 거야. 군복 일단 예쁜 걸 꽂혔고 응. 육군사관학교 캠프나 이런 걸 갔었는데 응. 너무 재밌고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약간 응. 딱딱 시간에 맞춰서 딱 생활하고 약간 응. 그런 면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을 키웠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가 엄마가 한번 넣어보라고 이제 하여튼 대학에 이제 붙어버렸네. 응. 그때 방송연예 간 거야. 응. 엄마는 이제 너 군인 안 된다. 네가 무슨 군인이냐.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춤추고 이제 그런 게 잘 맞는다. 그냥 한번 시험이라도 봐봐라 그러면. 근데 붙은 거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맞아, 나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좋다. 대학을 다녔어. 이제 너무 힘들었지 대학 다닐 때. 내가 그때 거의 우울증이었었거든. 왜? 사람들이 나 엄청 무시했거든. 막, 너는 뭐 이제 기초도 없고 뭐 기본도 없는데 뭐 뭘로 들어온 거냐. 무시할 게 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었어. 응.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내경색이 와가지고 응. 그때 아마 집이 한 달 넘게? 두 달 정도가 비어 있었어. 응. 집에 나 혼자 밖에 없잖아, 고은이랑. 근데 그때 또 우울증이 또 온 거야. 응. 약간 우울증이 되게 잘 오네. 그때 딱 그 시기에 딱 그랬어. 공감 대왕 맞지? 아니. 사정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아니. 어, 드라이브 스루 하나 먹을래? 커피? 아, 좋지. 바로 하나 때려? 드라이브 스루! 오케이. 너의 실제 너의 모습이랑 촬영할 때 너의 모습이랑 뭐가 제일 많이 다른 것 같아?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내 채널에 와서 이제 엄청 밝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게 너무 부럽다, 자존감 관리 방법 좀 알려달라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난 내가 내 자신 봤을 때 난 자존감 되게 낮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막 그렇게 밝진 않아. 나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아. 좀 엄청 인싸일 것 같고 막 엄청 낯가림 없고. 영상에서 보면? 응응응. 아니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마지막 3초 빠르게 시작! 하나, 둘, 너네랑 있으면 되게 즐거워. 왜냐면 너네가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잖아. 촬영에서 보여진 모습이 너네랑 있던 즐거운 모습들이니까. 그치. 넌 실제로 너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 난 좀 자존감 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기보단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실제로 그리 낮진 않아 보이는데. 왜?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면 너가 뭘 쉽게 포기해. 응.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의미부여를 부정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도 이렇게 못할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끈기 있고 꾸준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뭐든. 나 평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너무 파고 들어가. 나 이 말이지. 스스로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나는 지금 영화에 한 장면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어 없어? 당연하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비가 오는 날 나 이제 우리 집 앞에 정자가 있잖아. 너 그때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딱 가.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사. 노래 에어팟에 이제 슬픈 노래를 딱 깔아놔. 이제 7080 세대로 울어. 즐겨. 야, 그 꼭 하는 방법을 즐기는 걸 찾은 것 같아 어느 순간.
되게 자존감이 높은 거지 어떻게 보면 낮은 게 아니고.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아 나는 자존감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치? 그쵸,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치? 한 바퀴 돌았는데 말이 많이 바뀌었네. 그럼 유튜브 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엄마한테 용돈 줘봤을 때. 광고비 받았을 때 엄마한테 200만 원 줬어. 아 엄마가 전화해서 우는 거야. 미안하다고. 왜 미안해? 아직도 자기 눈엔 내가 너무 애기 같고 막 더 해주고 싶고 공주처럼 키워주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엄마가 우는 거야. 얼마 왜 안 우냐 내가 돈을. 내가 그렇게 갖다 주는데 내 돈 안 쓰고 그렇게 갖다 주는데 왜 안 우냐. 너 수익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 최근. 아 그래? 응. 얼마야? 앞자리만 나한테 얘기해봐. 우와! 아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무슨 몇 점 번 줄 알겠어. 나보다 더 벌었네. 에이 진짜로. 에이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려워. 나 열이 갑자기 확 받네. 친구 입장에서 야 그냥 힌트만 주자면 사람들한테 아 근데 그게 진짜 1년 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벌어본 거야. 대기업 10년차의 월급 정도 수준이네 거의. 미쳤구만. 미쳤어. 야 어. 네가 그래갖고 요즘 표정이 좋았구나 연서야. 뭐래? 아니 내가 아무리 X할래도 밝더라고. 그래 통장에 그만큼 꽂히면 밝으면 하겠다 나 같아도. 어 그치. 어, 멘탈이 안 잡히네.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일 후회됐던 적은 언제야? 언제 제일 때려치고 싶었어? 솔직히. 그냥 웃자고 하는 말로 하나 있다면 진짜 화장 못하는 거? 진짜 남자가 못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웃자고 하는 거 말고 이제 진작에 말하자면 그 악플 받을 때 화차해라. 왜 이렇게 생긴 게 띠껍냐. 너무 싸가지게 생겼다 이런 거? 와 내가 얼굴도 모르는 랜선 악플러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뭐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 가끔 들지. 근데 또 이제 월급 들어오면 아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또 그러다 이제 버는 거라 보면 아 후회한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살고 있어 난 요즘. 괜찮네. 네가 요즘 좀 밝은 이유가 있었구나. 뭐라고 지랄해도 말 잘 듣고. 네 죄송합니다. 너의 말이 다 맞아. 너의 말대로만 살면 임원직 월급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 난 너의 노예가 되기로 했어. 너의 말, 정재열의 말 다 맞아. 처음에는 막 너는 왜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기술치가 낮냐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막 이랬잖아.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었지. 다 이제 이유가 있더군. 이유가 있더군. 더 옆에 붙어있고 싶더군. 아니 그 24시간 붙어있고 싶어. 너의 뭔가 일상에 그 꽉 박히고 싶어. 나는 너랑 정재열에게 너무 멋있어. 이건 찐이야. 진심이야. 진짜야. 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현서의 수익이 얼마일까. 어. 너의 아픔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건 없어.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안 되는데. 어쨌든 내 아픔을 좀 기억해줘. 그럼 다 알지. 나는 내가. 그 화면 뒤에서는 슬퍼 사실. 맞아. 스스로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봐. 난 삐에로야. 난 삐에로야. 아기 고라니. 아기 고라니 난 삐에로야. 그러니까 민크 코트 걸치고 다니는 아기 고라니라는 표현이 맞네. 민크 코트 입고 있는 아기 고라니. 아, 아니야. 아, 그 이미지를 그 뒤늦게 챙기려고 하지 마 자꾸만. 난 삐에로야. 고생했어.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까? 난 삐에로야. 아 좀.